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논문, 네.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 지금 하려는 거는요. 여기 이제,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Nonlinear Symmetry Breaking and Symmetric Oligomers입니다. Symmetry Breaking인데, Symmetric Oligomers에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네. Aces Photonics에 나왔고요. 언제 나왔나 한번 볼까요? 날짜는 어디에 써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네, 2017년 2월 13일자로 퍼블리시 됐다고 써 있네요. 네. 제목 한번 써볼까요? 시메트릭 브레이킹 앤 시메트릭 올리고머스입니다. 여기 저자들 이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센 라마니, 알렉산더 S. 쇼로코프, 벤 홉킨스, 안드레이 E. 무로시니첸코, 막심 R. 슈처바코프, 로치오 카마초 모랄레스, 안드레이 E. 페디아니, 페디아닌, 드라고미어 앤 네셰프, and 유리 S. 킵샤. 네, 이렇게 저자가 많네요. 몇 명이죠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저자가 아홉 명이고 여기 이제 1저자 모센 라마니. 이 사람이 지금 별표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또 코리스판딩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서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은 많죠. 네. 호주 사람들이라 많죠. 여기 벤 호킨스, 3번에 있는 벤 호킨스, 저랑 이제 일을 같이 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친구고요. 안드레이 이메르시네첸코, 이 사람 이제 벤 호킨스의 지도교수죠. 네. 지도교수고. 만난 적이 있고요. 이제 드래고미어 앤 네셰프하고 유리 에스키브샤. 사실 안드레이랑 드래고미어랑 유리는 다 이제 같은 그룹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다 같은 그룹일 텐데 그냥 제가 만난 적이 없는 것 뿐이죠. 아, 여기 이제 소속이 두 군데가 있네요. 보면은 Nonlinear Physics Center and Center for Ultra High Bandwidth Devices for Optical Systems, QDOS. 네, QDOS는 굉장히 유명한 센터였죠, 그래도. 네. 약간 IBS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QDOS 굉장히 유명한 센터인데, The Research School of Physics and Engineering,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CT 2601, Australia.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그 센터죠. QDOS라는 센터 굉장히 유명한 센터인데, 그 센터가 이제 끝났어요. 센터 과제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아마 7년씩 두 번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7년씩 두 번을 받아서 이제 큐러스가 괜찮은 센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 있는 벤 애글튼하고 여기 이제 캔버라에 있는 유리 키우샤하고 그다음 이제 멜버른에는 누가 있냐면 이제 RMIT의 아나 미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센터의 주 멤버가 돼서 이거를 만들어 왔었죠. 그렇게 해서 7년씩 두번 했는데 할 만큼 했다 이래서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되진 않았고 네, 이제 끝났죠, 센터 과제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Faculty of Physics Lomonos of Moscow State University 119991. 되게 막 뭐지? 응급 구조 전화번호 같은 번호네요. 그쵸? 119991 Moscow, Russia. 네. 그 사실 이제 여기 뭐 러시아나 러시아 근처에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리가 이제 러시아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이게 그래서 이제 일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Nonlinear symmetry breaking in symmetric oligomers. Abstract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이게 요즘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 데가 있죠, 그쵸?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게 그림만 먼저. 뭐, TOC라고 요즘에 많이.